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상에서는 외국인 같이 살고 하늘나라에서는 시민권자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지구촌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하심이니 오늘도 구원받는 자를 더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진리를 더 알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6번째 말씀, 제목은 원함과 포기함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포기하는 것이 따릅니다. 포기하는 것 없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원함만 있을 수 없고 포기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원함만 있고 포기가 없으면 그것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얻으려고만 하니까요. 포기만 있고 원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우울증에 걸립니다. 반드시 원함과 포기는 동시에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하는 물건을 사려면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 물건값만큼 돈을 포기하게 되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구입하는 물건과 물건값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도둑이죠. 구입하는 물건과 물건값을 동시에 포기할 수 있습니까? 돈도 포기하고 물건도 포기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죠. 반드시 한쪽을 얻으면 한쪽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뭐라고 하느냐? 교환이라고 합니다. 또는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교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는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던 것이죠. 이 원하는 물건과 돈을 교환하듯이 천국과 세상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으면 반드시 포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포기하게 되죠? 천국을 얻으면 세상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도 얻고 세상을 얻는 일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걸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한쪽은 반드시 포기가 일어나야 돼요. 세상도 얻고 천국도 얻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대답 안 하는 게 복음이에요? 세상과 천국을 동시에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늘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세상도 얻고 천국도 얻으려고 한다니까요. 이걸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얻는 법칙이 하늘의 법칙이에요. 그걸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교환입니다. 교환.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도 교환이잖아요. 물물 교환도 교환이죠. 이와 같이 이것은 다 모형이었는데 진짜는 무엇이냐? 세상과 천국을 교환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을 안 놓고 천국만 얻으려고 하니 천국이 얻어집니까? 오늘 말씀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포기하는 것이 있다고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면 포기하게 되는 것은 티끌과 같은 하찮은 것임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마치 종이에 종이 있죠. 종이에 그려놓은 가짜 집과 사람이 진짜 살고 있는 진짜 집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서 뭘 취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뭘 갚으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셔요. 친히 생명과 호흡을 다 주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티끌과 같은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티끌과 같은 것을 포기 안 하면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그 티끌과 같은 것을 오히려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겁니까? 아니면은 천국으로 사는 것입니까? 천국으로 사시려면 반드시 포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무엇을 포기해야 돼요? 세상. 오늘 말씀이요.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의 삶을 샘플로 보여준 말씀이에요. 자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 가졌다는 그런 말씀이죠. 맞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포기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재산과 소유를 포기했잖아요. 그럼 뭘 샀습니까? 뭘 얻었습니까? 재산과 소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입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뭘 얻었습니까?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눠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정신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반드시 포기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재산과 소유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여기 나오는 샘플과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100명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100명이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여기로 가져와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다 같이 나눠 가져요. 자,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나는 동의하겠습니다. 왜? 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아주 고민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 지금 몇 채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그걸 팝니까? 예? 말하자면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아파트 20평짜리로 일률적으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17짜리는 좋잖아요. 17평짜리는 더 큰 데로 가니까. 근데 100평에 사시는 분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만장일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 거예요. 만장일치.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한 번만 딱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것은 꼭 이렇게 살라는 외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마음 상태가 정말 포기했습니까? 재산과 소유를 다 포기했습니까?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줄 용의가 있습니까? 이게 사랑인데요. 그런데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4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오늘 말씀은 일곱 날의 언약 중에서 넷째 날에 해당됩니다. 넷째 날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삶을 사는 그런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40년 기간. 홍해를 건너서 새로 태어난 셋째 날부터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이 기간을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년 왕국 광야 생활은 특징이 뭐냐? 교환하는 삶이에요. 1세대와 2세대가 교환됩니다. 그래서 광야 끝에 가면 1세대는 다 죽죠. 그래서 2세대만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완전히 교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어떤 것을 교환하는 거냐? 재산과 소유와 재산과 소유를 포기하고 그 대신 무엇을 얻었어요? 사랑을 얻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전부니까요. 그러니까 재산과 소유는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요? 진짜는 뭐냐? 사랑.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을 원합니까? 그러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세상을. 양쪽 다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교환되는 기간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교환되는 때입니다. 가치관으로 말하면 세상 가치관과 하늘 가치관이 교환되는 그런 때를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가치관을 얻으려면 반드시 세상 가치관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진리를 알려주시고 이 진리대로 사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본을 따라서 똑같은 의식으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동등하게 나눠가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마음 상태가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 재산에 있느냐? 물건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물질도 사랑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죠. 내리사랑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소유하면은요, 물건은 사랑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으로 어려운 자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 의식의 변화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 재산 팔아서 가져오라는 말이 아니니까요. 가져와도 안 받아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본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들도 그들과 똑같은 의식으로 살게 하려는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듣고 잊지 마시고 대세긴질해서 영과 진리로 사시길 바랍니다. 43절 다시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고 푸시케입니다. 푸시케가 두려워했다 이겁니다. 왜 푸시케가 두려워했을까요? 푸시케는 혼을 말하죠. 우리 육신의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이 두려움을 가졌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혼, 육신의 의식은 죽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데 죽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오늘 주제가 원함과 포기인데 영의 원함은 자신의 원래의 상태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본체로 있었어요. 하나님과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잊어버렸다가 이제 의식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의 본능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귀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의식은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의식은 땅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생명처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뭡니까? 영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생명입니다. 그 혼, 그건 육신의 의식이라고 했죠. 이 육신의 의식이 죽기를 두려워한 것이죠. 영이 살아날수록 이 육신의 의식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깨어날수록 겉사람의 의식은 속사람의 의식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떠나려면 먼저 평안이 와야 돼요. 먼저 진리의 말씀이 와야 가능한 거예요.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의 자리에 평안이 오면 두려움과 평안이 교환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평안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평안이 오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그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항상 그래요. 두려움을 평안으로 대체되어야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한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의 평안을 원하시면 두려움은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43절 다시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근데 이것은 혼이 두려워하는데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다음에 나열된 말씀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혼이 나갔다. 이 혼이 나가기를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혼이 나가야 영으로 살거든요. 이런 경험을 했을 것 같은데요. 잘 아는 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을 못하게 막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혼적인 그 육신의 의식이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이 나가고 영과 진리로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혼이 나가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듣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길을 막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시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은 그 기사와 표적 때문에 두려워했다. 이런 말씀이겠죠. 자, 그러면 사도들로 말미암은 그 기사와 표적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무슨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는지는 자세하게 여기 써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들로부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기사와 표적인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듣는 자들이 혼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사와 표적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사람이 생각함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사와 표적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람도 이 기사와 표적을 오해를 많이 합니다. 기사와 표적을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대부분의 사람은 눈에 보이도록 외형적인 기사와 표적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적을 또 원하기도 합니다. 그죠? 어느 집회에 갔더니 아말금인가? 그 치아 금니발로 변했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에서는 암병도 치료했다고. 그죠? 근데 그게 사기라고 알려졌습니다. 손톱으로 째서 살을 째서 거기서 뭔가 꺼내는데 미리 꺼낸 게 아니고 미리 손에 감추어 있던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 있잖아요. 응? 이적. 사람은 그걸 기사와 표적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걸 원한다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기사와 표적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그런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은 그걸 원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사와 표적은 뭡니까?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우리 내적 변화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은 내적 변화는 관심이 없습니다. 밖에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면 그거 보러 다니는 겁니다. 물론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적같이 병이 나았다든지 기적같이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이것이 다 외적인 기적이에요. 외적인 기사와 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9절을 잠깐 펴보세요. 이미 사도행전 강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복습입니다. 19절을 읽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늘에서 땅에서 징조를 베푸는데 피와 불과 연기래요. 요즘 봤습니까? 그런 기적 봤어요? 피와 불과 연기를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피를 보여줬냐고요. 하늘에서. 비는 오더구만요. 근데 피는 안 내리던데. 그리고 불이 내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산불은 났어도 그게 하늘에서 내린 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외적인 기사와 표적을 의미하지 않지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기사를 이라는 것은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이 진리로 풀어지는 표적을 의미해요. 내 마음속에서 알고 있었던 말씀이 새로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여 풀어지면 그걸 하늘의 표적입니다. 하늘의 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습게 보이죠? 말씀이 달라지는데, 말씀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 마음속에서 아무 느낌이 없단 말입니까? 지진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지진. 그 다음에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랬죠? 이 자신에게서 말씀이 풀어짐에 따라서 육신의 의식도 풀어집니다. 육신의 의식이 영의 의식으로 변하는 그 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달라지면 내 마음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의 의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달라진 것은 사실인데 아무 의식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징조가 뭐냐?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불은 영을 의미하고 연기는 깨달음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육신의 의식이 영의 의식으로 변화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 기사와 표적을 우리 내면의 변화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인 변화를 추구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니까 거기 이따가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20절을 봅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던 창세 전의 영광을 기억하게 된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는 그 창세 전의 영광, 그때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다음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해는 말씀을 의미하고 달은 우리 육신의 생각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둠이 임했죠.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으로서 죽을 때 그 겉의 말씀, 육신, 율법이 죽으면서 해의 빛을 잃고 어둠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뜻은 표면적인 말씀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의식이 영과 진리의 의식으로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좀 오역이라고 그랬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는 자, 그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자신이, 우리 자신이 주의 이름이 된 자를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주가 안 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주면 나는 뭡니까? 아버지와 내가 주종관계입니까? 주종관계가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니까요. 그래서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는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뭐라고, 그 찬양 있죠? 잘 외우시네요. 근데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호와라 이름하는 자를 오게 하라. 우리가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여호와죠? 여호와의 이름을 얻으려면 반드시 뭐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도 포기되고 사람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신이잖아요. 여호와면 신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포기가 되어야 되죠. 맞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근데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내가 뭐라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이문이다.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와 같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이 진리로 변하고 나의 육신의 의식이 영의 의식으로 변하는 것이 진정한 기사와 표적이라는 거예요. 모두 내면의 의식의 변화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처음엔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고요. 멘붕이 옵니다. 맞죠? 그러다가 말씀이 진리로 믿어짐에 따라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움 대신 기쁨으로 채워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두려움을 포기하게 하고 기쁨을 얻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러므로 기사와 표적은 각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표적은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말씀이 바로 내면에서 일어난 의식의 변화를 3일길로 알려준 표적이란 뜻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내 내면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이 완전히 변하는 거. 요나, 이 요나가 변하는 거.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겉으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은 내면에서 일어난 기사와 표적이 밖으로 나타나 보인 것입니다.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거나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일이 기적같이 해결되었다거나 이런 일들은 내면의 믿음에 따라 나타난 현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을 추구하면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 현상이 기적일지라도 말 그대로 표적이고 진리는 언제나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의식이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으면 보여지는 현상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면 흥분하죠,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또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잘 꿰뚫고 있으신 거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기적같이 풀리고 어떤 환경이 기적같이 변해서 이 편해지는 가시적인 기사, 표적, 이걸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어떤 아들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큰 사고를 당했는데 차는 폐차 직전인데 하나도 몸이 안 다치지 않았대요. 그럼 기적이라고 하죠? 아, 기적 아니에요? 얼마나 그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을 거 아니에요. 어? 차는 다 고장 부서졌는데 나는 하나도 안 다쳤거든. 야, 천사가 도왔는지 하나님이 도왔는지 어쨌든 하나님도 계신 것 같고 천사도 있는 것 같아.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 말씀 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사고 나서 안 다쳤지만 나는 지금까지 사고 한 번도 안 났더라. 그래서 감사하지. 사람은 꼭 표적을 봐야 감사한다니까요. 그럼 표적을 안 보면 왜 감사를 안 할까요? 표적을 우상처럼 섬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은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도 잠깐 봅니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안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그런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이 말씀에서 보았다, 본 거로 이게 호라오예요. 그러니까 호라오 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었다 이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도마 보고 내 못자국에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도마가 옆구리에 넣어봤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도마를 믿음 없는 도마라고 그래요? 지금 칭찬을 받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호라오해서 믿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한 겁니다. 호라오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깨닫고 마음속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마나 제자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본다는 단어가 뭐냐? 에이돈입니다. 에이돈은 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시각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호라오해서 믿었어요. 진리를 깨닫고 믿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표적을 눈으로 안 보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호라오해서 믿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본 대로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부활한 몸의 의미를 알았단 말이에요. 부활의 의미. 우리도 육신은 그대로지만 내 의식이 영의 의식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 몸까지도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왜? 이 몸이 말씀에서 왔잖아요. 그걸 모르면 이 몸이 흙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왔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말씀에서 와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죽음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은 완전히 초보적인 믿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대로 나타난 그 이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이잖아요. 방언. 살라살라 하는 방언. 랄랄랄 하는 그 방언. 그래서 어느 복음 교회 가면은 그 앞에 순자를 붙여야 돼. 그 동네 사람들은 연습을 하잖아요. 랄랄랄 따라서 하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되면은 아 이제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는데 그걸 기적으로 보잖아요. 이적 표적이죠. 눈에 보이는 이적 표적. 이건 초보의 믿음이다.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일이 잘 풀렸다든지 금식했더니 상황이 좋아졌다든지 하는 그 표적 있잖아요. 그게 초등학생 수준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무엇을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 그러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무엇일까요? 이 패역한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패역한 세대란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이는 표적을 구한단 말입니다. 이게 패역한 세대라는 겁니다.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말씀을 표면대로 추구하는 그런 세대, 문자주의자, 이게 뭐예요?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 음란한 세대는 어떤 표적을 구하느냐? 음란한 이 세대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표적도 보이는 표적을 구합니다. 맞죠? 그래서 역시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이 음란한 세대예요. 이 세대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보이는 표적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보이는 세상에 모두 속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기적같이 해결되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음란한 세대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은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겠다고 했죠. 자, 그러면 그것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단어를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도 보이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면 안 되죠. 그래서 보이는 표적이라는 이 단어가, 보인다는 단어가 디돔이에요. 디돔이는 넘겨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다 이게 아니고 요나의 표적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다시 말해서 요나의 표적을 의미로 넘겨준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이 요나의 표적과 일치되는 표적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를 너희들에게 넘겨준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나타나신 것을 이 보이는 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면 그것은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게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왜? 보이는 대로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이는 대로만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세대주의자들이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재림해서 올 거다.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이 세상에 구름 타고 올 것이다. 이렇게 기사와 표적을 구한단 말입니다. 언제 나올까 예수님이? 응? 외출하고 집에 들어가면서 오늘 밤에 올라나? 그게 뭡니까? 그게 음란한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사와 표적은 모두 요나의 표적 하나밖에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표적을 넘겨받을 때는 의미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제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보이는 기적과 표적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면의 의식이 변하는 표적을 마음속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표적이에요. 이 요나의 표적의 의미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나의 표적은 내면의 의식이 변하는 표적이에요. 육신으로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변하는 표적. 이 내면의 표적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이 내면의 의식이 변하는 그런 표적 기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보여주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 어떤 의식을 가졌는지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이 문자로 보면은 단순히 믿는 사람이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눠 가졌다는 그 외형적인 말씀으로 보기 쉽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죠.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모든 물건을 그랬죠. 근데 번역을 마치 물건 나눈 것처럼 그렇게 스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물건을 그랬는데 이 단어는 하파스라는 단어예요. 하파스가 무슨 뜻이냐? 모든 것이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단어상으로 얼른 번역을 할 때는 모든 것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 하나로 집중되어진다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의 사랑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모든 것을 진리 하나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뭘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성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만물을. 이제 만물을 신성으로 안 보면 만물은 가지각색이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귀해 보이는 것도 있고 덜 귀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신성은 덜 귀하고 더 귀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사랑으로만 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만물을 볼 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로 못 봐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좋은 거, 나쁜 거. 귀한 거, 귀하지 않은 거. 다 그렇게 봅니다. 악한 거, 선한 거.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본다고요? 사랑 하나만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랑 하나로만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은 모든 것을 분리해서 보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이고 저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요. 또 어떤 조건이 맞으면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겉으로 판단하면, 겉으로만 판단하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식은 사랑할 수 있는 것과 사랑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뭘 보느냐? 근본을 보는 거예요. 근본. 근본은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본은. 네? 근본은 사랑이에요. 겉으로는 악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그 사람의 근본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다만 사랑이 잠자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만 보는 겁니다. 겉에 건 안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죠. 겉의 것으로만 판단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겉의 것으로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랬단 말이죠. 자,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같이 겉의 것은 안 보는 겁니다. 속의 것을 보는 거예요. 근본만 본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유일한 답은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보되 세상을 다르게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라고요? 근본을 보라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날뛰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러나 바다 밑, 깊은 바다를 보면 파도를 치지 않는 것과 같이 그 근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세상의 이 겉은 파도예요. 근데 이건 환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환상.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뭐냐? 그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 사랑이 실체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환상입니다. 환상.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세상을 겉으로 보면은 환상이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만 진짜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진짜예요. 그러면 세상을 가짜로 보는 나는 무엇일까요? 세상을 가짜로 보고 있으니 나는 진짜죠. 세상을 정체를 알았었잖아요. 정체를 알았으니 정체를 알아보는 나는 이제 진짜가 된 겁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을 가짜로 못 보면 나도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진짜로 봤기 때문에 내가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가짜로 보면 내가 진짜요. 세상을 진짜로 보면 내가 가짜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를 했어요. 만물이 어떤 모양을 나타내고 있든지 간에 모두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이죠. 그러므로 만물을 겉모양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겉모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본질은 뭡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하나다 이런 뜻이고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사랑 하나다 그런 말씀이죠. 모든 만물이 진리 하나다. 이렇게 보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44절을 다시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의 사랑으로 믿었다는 뜻이고요. 모든 물건, 이 모든 물건은 꼭 어떤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 모든 것을 하나의 사랑으로만 믿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통용했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통용했다. 통용했다 이게 코이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공유했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공유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속되다로 사용도 하고 있어요. 코이노스, 이 통용했다를 공유했다와 속되다의 두 의미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전혀 반대 의미잖아요, 이게. 속되다니.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통용하다의 의미 속에는 속된 것으로 공유했다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속된 것으로 공유했다. 그러니까 앞에 단어가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공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쁜 이야기를 하면 그건 속된 것으로 공유했다는 것이고 앞에 긍정적인 단어가 있으면 긍정적인 단어로 공유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얼로 공유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공유했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 하나로 공유했다. 사랑 하나로 통용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것만큼 믿음의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사랑 하나로 통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사랑 아닌 것은 다 포기해야 됩니다. 사랑이 가장 큰 가치라면 사랑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은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 하나로 의식을 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사람은 사랑을 조건을 붙여서 사랑할 수 있다와 없다로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사랑 아닌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세상이에요. 세상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없음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자체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거기에. 세상 겉만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요. 그런데 사람은 세상 살면서 겉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겉으로 살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아까 표적 얘기했죠. 표적. 외적인 표적이 있어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좋아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런 표적도 없고 밍밍하고 뭐 되는 일도 없고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참된 사랑을 얻을 수 없다고 믿는 것, 세상에서 참된 것을 얻을 수 없다면 세상을 기대하지 않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세상을 원할 수 있는 세상을 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참된 원함대로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원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달리 볼 때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달리 봐야 된다고요. 다르게 봐야 된다고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맞죠?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 나는 사랑으로 이미 보고 있는 눈입니다. 이미 사랑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세상을 억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얻으면 세상을 포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포기했는가 안 한가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에는 재산을 팔았느냐 소유를 팔았느냐 이걸로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세상을 포기했는데 왜 거기에 계속 마음이 있죠? 그러면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재산과 소유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덮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재산과 소유는 사랑의 도구가 됩니다. 사랑의 도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도구는 뭐예요? 밑으로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실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원하면은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얻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한쪽을 얻으려면 반드시 한쪽은 포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물론 그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뜻은 세상에서 물질을 얻지요. 그러나 그 물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물질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물질을 말씀으로 보고 있느냐 이거죠. 말씀은 사랑입니다. 물질을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봤다면 그 물질은 내리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물질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은 환상입니다. 없는 것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 갈 때, 예? 이 세상 다 살고 갈 때 얻은 게 무엇입니까? 예? 빌딩이 열 채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갑니까? 그럼 그거 얻은 거 아니네요. 자, 그리고 무슨 가요 가사에도 있더구만. 여행 한번 잘했네. 그런 거 있죠. 팔도 여행. 여행 한번 잘했네. 그럼 그거 얻은 겁니까? 그거 짊어지고 갑니까? 다 놓고 가죠. 그러니까 얻은 것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만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이 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랑을 얻지 못하고 간 거죠. 그러니까 얻을 것은 뭐밖에 없다? 사랑 하나밖에 없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 모든 물질은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계 일주를 하면서 여행하면 뭡니까? 아, 여행하면 잘했네.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 여행한 것이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 사람에게. 그냥 그것으로 끝이죠. 그 많은 물질이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줍니까? 그것으로 그냥 끝이죠. 그렇게 지금 설명한 것처럼 보는 것이 세상을 포기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다 팔아서 가져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의식의 변화란 말이에요. 의식의 변화. 세상에서 물질이 많고 적은 것은 그건 얻는 것도 아니고 잃는 것도 아닙니다. 예? 주식이 깡통됐다고 해도 잃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대로 주식이 몇 배가 뛰었다 할지라도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환상일 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한 자는요, 천국을 원하기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한다는 뜻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얻는 것은 전부 가짜로 이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진짜예요? 하나님만 진짜이고 하나님의 사랑만 진짜입니다. 나의 내면의 사랑만 진짜입니다. 그걸 얻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가는 것이에요. 나 자신의
원형을 찾는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자, 45절로 갑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모든 소유를 공동으로 분배해서 사용했다는 그런 교훈으로만 보면 별 유익이 없습니다. 이건 실제에 외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소유를 다 팔아서 공동으로 나눠 가지십시다 할 때 거기서 한 사람만 반대해도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했다고 해서 쫓아야 됩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를 말씀해 주려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지 너희도 또 이와 같이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와 같이 사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지만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우리 나눠 가집시다. 그럼 오케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이. 문자대로 재산을 모두 교회에 헌납하다든지 공동체 생활을 모방을 한다든지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해도요, 얼마 가지 못해요. 사람은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막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제. 왜 우리는 조금 주고 쟤는 왜 더 많이 주느냐? 우리는 식구가 한 명 더 많으면 더 줘야지. 왜 똑같이 주려고 그래? 이런 다툼이 있지 않겠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해도요. 모두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이제 끙끙 앓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예? 무슨 파 무슨 파 또 나눠져 가지고 왜 저쪽 파들은 많이 가져가고 이쪽은 왜 별 생각을 안 하나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의 변화가 확실히 변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신앙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한 세대에 잠깐 일어났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적 의식 변화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증언하는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 이겁니다. 계속 보시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랬습니다. 자, 문자대로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면 돈을 나눠 가졌다는 뜻이 되죠. 그러나 재산과 소유 중에는 팔지 않고도 물건으로 나눠 가질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말이 없고 소유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팔았대요. 전부 다. 그럼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밭도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응? 그러면 어디서 살아? 아, 뭐 팔아가지고 다 나눠서 다시 집을 사고 그랬겠지 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집에서 또 떡을 떼고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아니, 재산을 다 팔았다며. 집은 또 어디서 생긴 거 이거. 그러니까 문자대로 봐도 참 난감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므로 이 말씀을 좀 더 근본적인 의미로 보아야 마땅한 것이죠. 재산과 소유를 팔면 무엇을 얻을까요? 다시 말해서 재산과 소유를 포기하고
무엇을 얻었을까요? 나누어 갖는 사랑을 얻은 거죠.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재산과 소유를 포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포기할 수 있느냐? 사랑만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는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게 재산과 소유입니다. 그건 티끌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얻은 것도 아니고 얻어진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얻을 것도 아닙니다. 재산과 소유를 탐내지 마세요. 44절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그냥 빈손에 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여행 한번 잘했네. 그 말 하고 가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았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뭘 얻었어요? 얻은 게 없는데.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그거밖에 더 있어요? 세상에서 얻은 소유도 모두 가짜입니다. 그런 의식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이기에? 하나님의 사랑만 진짜이기 때문에 그것만 진짜라면 나머지는 가짜 아닌가요? 근데 왜 가짜를 탐내느냐 이거죠. 왜? 그러므로 세상의 소유를 포기하고 모든 것이 하나인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것이죠. 세상을 포기하고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 스토리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소유를 했습니다. 세상의 재산과 소유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맞죠? 세상에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고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물질의 나눔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물질은 이제 그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사랑의 도구입니다. 물질도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물질을 하나님의 말씀 사랑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의 사랑과 별개로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만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물질은 말씀이 될 수 없어요. 왜? 물질이 내리사랑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말씀으로 가치가 상승되려면 결핍되어 있는 자에게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소유한 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쇼핑몰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있었어요. 계산대에서 캐샤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젊은이가 급하게 마트에 와서 뭔가를 샀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이 계산을 하는데 3달러입니다 그랬어요. 그 젊은이가 100달러짜리 지폐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잔돈 3달러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100달러짜리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직원이 자기 돈으로 3달러를 계산하고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의 행동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젊은이가 며칠 후에 아버지와 함께 그 여직원에게 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큰 기업체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서 아가씨를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사에서 필요한 모든 물건은 이 쇼핑몰에서 구매하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젊은이와 여직원은 친해지게 되었고 결국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일컬어서 3달러의 기적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와 같이 주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주는 것을 반드시 이 물질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따뜻한 미소를 짓는 것도 주는 겁니다. 맞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줄 수 있는 것도 주는 것입니다. 친절을 줄 수도 있고요. 또 몸으로 약한 자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움켜쥐려고만 하면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냥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소유한 자는 그 무엇이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가 항상 되어 있어요. 조건 없는 사랑이 가장 가치가 있음을 아는 자만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4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의 핵심은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 아니면은요 도저히 이런 공동체 생활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이 하나의 마음이 있을 때 진정으로 나눔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이런 마음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순전한 마음이란 뭐냐? 세상 물질에 속한 마음이 아니고요. 하늘에 속한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는데 이 날마다가 뭐냐? 헤메다라는 단어이죠. 이 낮이라는 의미입니다. 낮과 밤 할 때 낮. 그러니까 어둠에 속하지 않은 영과 진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에 속했다는 것은 세상에 속했다는 마음이고 표적으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낮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서는 참된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그 마음, 이게 낮입니다. 낮. 오직 마음 성전에만 참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의 마음이에요.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그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 성전이죠. 그 마음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소유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소유해야만이 세상을 포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둘을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을 해서 소유하면은요,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자리, 세상의 자리에 천국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성전된 마음으로 모이게 힘썼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도 성전이잖아요. 집에서도 양식을 말씀으로 떼었다는 거예요. 떡을 떼었다는 게 뭐냐면 떡의 의미를 다르게 변화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떡, 밥, 양식은 다른 의미로 변화시키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모든 물질, 모든 소유, 모든 재산, 이게 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그게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얻은 것이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마음을 얻었다. 진짜 얻은 것은 하늘의 기쁨이다. 모든 것을 하나의 사랑으로 먹었다, 깨달았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소유에 많고 적음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 사랑으로 교환해서 사용했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사랑을 얻었다. 세상만 포기하면 우울증에 걸려요. 얻는 게 있어야 돼요. 포기하고 얻는 게 있어야 돼요. 얻는 것은 세상보다 더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한 자리에 사랑으로 대체가 되어야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자, 47절을 넘어갑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포기하고 말씀을 얻는 것이에요. 사랑을 얻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이건 뭐예요? 온 백성에게 물질을 사랑으로 흘려주니 그 나눠준 결과로 칭송을 받았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온 백성도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이제 사랑을 흘려줬으니, 사랑을 깨달았으니 온 백성에게 사랑을 돌려받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평안을 주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는 평안이 더 넘쳐요. 내가 주잖아요. 그럼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준 만큼 더 배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원리예요.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면 인색할 수도 없고요.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 하면 내 속에서 사랑이 더 넘치고요. 더 풍성한 말씀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와 같이 의식의 변화를 받은 것을 구원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주로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여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주로, 우리가 주라는 겁니다. 주면은 주 아닌 것은 다 포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구원은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것. 주로 칭함을 받으려면 원함과 포기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원하면 반드시 세상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포기한다는 것은 재산과 소유의 가치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세상이 보물인 사람에게는 마음이 세상에 있고 하나님이 보물인 사람에게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한쪽을 원하면 한쪽은 반드시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원하면 환상 같은 세상 사랑을 포기하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짜 평안을 포기하고
하늘에 진짜 평안을 얻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함이 있으면 반드시 포기함이 따르는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모든 아들들이 하늘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